바람대로 안 될 겁니다. 이 전공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캠 하려다가 바이오 캠 왔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최현지이고요. 전공은 바이오 캠입니다. 네, 저는 17학번 정선민이고요. 전공은 바이오입니다. 저는 홍콩에 있는 캐나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온타리오 내신으로 준비를 해서 저는 내신은 90점 초반대를 받았고 컨디션은 90이었어요. 그리고 또 SAT 리딩 라이팅도 해서 1400 초반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국제고라는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계산하는 등급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환산을 했을 때 4.0 만점에 3.9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SAT 봐서 들어왔습니다. 이과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페이스가 3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애초에 전공이 정해져 있던 애들을 페이스 1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는 페이스 2라고 해서 패컬티 패키지 다 들어보고 2학년 때 결정하는 게 흔하죠. 페이스 3는 이제 그 2학년 끝나고 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요구하는 과목을 다 들어봐야지 그것도 퀄리피케이션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 같고 그리고 페이스 2 때 그 전공 정할 때도 퀄리피케이션이 따로 있어요. 수업은 보통 다 영어로 진행됩니다. 가끔가다 교수님들이 광동어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랩 수업이면은 이제 그 저희가 그룹을 짜서 같이 그룹끼리 실험을 하는 거라 거기 있는 벤치 데몬스트레이터들이 맞아요. 아무래도 로컬이 많다 보니까 광동어를 쓰는 경우가 많죠. 다 수업마다 다르긴 한데 제일 많은 수업에는 한 번에 학생들이 250명 정도 있고 다른 수업은 40명씩 세션이 여러 개가 있을 때도 있고 한국인은 제 동기 중에서는 과 동기가 저 포함해서 3명으로 있습니다. 장점. 장점은 그냥 렉처 거의 다 비디오를 올려주신다? 녹화보는? 이것도 케바케라서. 케바케이긴 하죠. 아, 그... 교수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participation 안 하는 거 약간 체크 안 하시니까 교수님들이 아 이런 거 장점을 얘기해드려야 되나? 홍콩에서 취업하려면은 기본 퀄리피케이션이 대부분 다 그 푸통화나 아니면은 캔트니스 해가 되는 사람이어야 돼가지고 영어로는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학원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저는 아마 국내 취업도 생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 수업도 저희가 선택할 수 없어서 그냥 백커트에서 전해주는 대로 다 들어야 되고 아 그리고 시험이 굉장히 늦게 끝납니다. 아 네 집에 늦게 비행기표 엄청 비싼 데가 맞아요 엄청 비싸. 한참 전이라서 다른 사람들 다 홍콩으로 놀러 올 때 저희는 한국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희는 보통 시험이 대부분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합친 게 거의 한 80% 90% 거의 100%일 때도 있고 아니면 과제가 있을 경우도 있는데 아마 10% 정도 비중으로 굉장히 작게 들어가고요. 팀플은 거의 아예 없다고. 네, 거의 없고. 푸젠도 없고. 네, 푸젠. 푸젠은 저는 매주 있어요. 랩 수업 하면은 매주 푸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매 수업 시간이 다 평가 시간이어가지고 그래서 네, 랩 수업은 조금 힘들기는 해요. 저희는 BBA랑 다르게 인턴이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취업할 수 있는 풀 자체도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BBA처럼 뭐 HR 하던가 뭐 아니면 마케팅을 하던가 이렇게 경험해볼 수 있는 과 자체가 아니라서 특성이 그래서 인턴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턴보다는 그냥 빨리 졸업을 해서 대학원에 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통
PhD를 되게 많이 뽑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루틴이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나와서 마스터스 디그리 따고 다시 그 마스터스 디그리로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에 지원을 해서 다시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PhD를 따서 다시 이걸 그걸로 전체, 그러니까 앞으로 쭉 롱런할 직업을 갖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안 맞는 게 있으면은 그 2년 그냥 채우고 마스터스 디그리 따고 다른 데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어? 캔토니즈? 와, 공부할 마음가짐. 오래 오래 공부할 마음가짐. 진짜 엉덩이랑 집중력이 정말 중요한 과예요. 보통 이과들이 되게 nerdy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Nope. 그리고 사이언스랑 엔지랑은 전혀 다른 과이고요. 그리고 사이언스 학생들한테 수업 nope. 잘하냐고 자꾸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맞아요. 저희 수업 잘 안 써요. 맞아요. 특히 바이오 캠 같은 경우는 수학이 정말 필요가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See you soon!